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북한 내 특이 동향은 없이 평상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연 5.25%로 동결했습니다. 삼성반도체 생산직 근로자 10여 명이 백혈병으로 숨지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산업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추석 명절에도 송편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홀로 명절을 보내는 명절 나홀로족이 늘고 있습니다.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